4차 산업시대, 농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농촌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중 차세대 농업기술인 스마트팜은 우리 농업의 모습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스마트팜은 드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을 말합니다. 더 이상 날씨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팜 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주고 농사 환경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 농업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팜으로 농장은 디지털화되었으나 환경 설정과 제어는 여전히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팜 환경 제어를 농업인의 경험에 의하여 설정하고 조작하는 등 농업에 대한 생육 데이터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팜의 활용 및 조작에 대한 역량과 농업에 대한 경험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 1세대의 한계였습니다. 고령 농업인은 스마트팜이 익숙하지 않고 젊은 농업인은 농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편리해지긴 했으나 완전 자동화를 이루지 못한 스마트팜이 자리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1세대 스마트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스마트 농업 시대를 열어갈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2세대 스마트팜이란 무엇일까요? 2세대 스마트팜에서는 AI 분석으로 농사 환경과 작물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능적으로 알맞은 처방을 선택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농사 환경과 작물에 대해 자동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1세대 스마트팜이 농장 디지털화,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를 통해 전통 농업에 편의성을 더한 것이라면 2세대 스마트팜은 1세대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동식물의 생체 정보 등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 생산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1세대는 원격 수동 제어로 편의성에 중점을 뒀다면 2세대는 자동 제어로 생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세대 스마트팜에서는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을 위해 농가가 개별적으로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을 보유하는 대신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으로 비용을 줄여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수출을 목적으로 3세대 스마트팜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3세대 스마트팜은 2세대 기술의 로봇 자동화와 에너지 최적화를 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세대 개발을 통해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프리바 시스템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글로벌 수출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더 나은 농업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스마트팜 연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3세대 스마트팜. 이를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죠?